오늘은 대기업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교 다섯 군데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삼성그룹은 1996년부터 성균관대 재단에 참여하게 되며 이 사회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은 매년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2위 중앙대학교입니다. 두산그룹은 2008년 중앙대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두산그룹은 서울 캠퍼스에 엄청난 건축 투자와 자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안성 캠퍼스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위 울산대학교입니다. 한국의 왕회장인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현대 산하의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 운영하고 있고 매년 많은 기부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기업 설립학교로 유명합니다. 4위 농협대학교입니다. 농협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입니다.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지역 농협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농협대학 출신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 농협에 취업한다고 합니다. 5위 연암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입니다. 연암이라는 교명은 LG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호라고 합니다. 당연 LG그룹 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입결 대비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며 재정적 지원이 많아 장학제도도 다양한 대학입니다.